안세영 선수가 지금 자, 기자회견을 할 것 같거든요.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 가보시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막 도착을 했는데 아직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김국하신 협회장께서 네. 협회 안 선수간 갈등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 또한 더 상의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 제가 도착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저는 뭐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기다리라고 했다는 게 협회 쪽에서는 뭐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정확히 누구한테 뭐 어떤 말을 좀 들으셨는지는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 부분에서도 정말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말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무것도 제가 협회랑도 팀이랑도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보고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유라는 이름의 강인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쪽 가는 거야? 안세영 선수가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는 한국에 오면 모든 것을 다 얘기하겠다라면서 뭔가 결심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가 현재 한국에 도착하고 난 후에 상의를 좀 해보겠다, 자세한 건 상의를 하겠다, 협회 측과 좀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바로 갔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이 상황? 안세영 선수가 그래도 비교적 현명한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는 나는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운동에 전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배드민턴 계속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배드민턴 협회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그래도 쫙 얘기했으면 일이 굉장히 커지면서 그렇죠. 향후에 배드민턴 협회랑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선수가 협회랑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면 그 선수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네. 향후 관계 배드민턴 협회랑 관계 정상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말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배드민턴 협회도 내부적으로 앞으로 이제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이제 협상을 통해서 뭔가 좀 합의가 도출이 되면 네. 그걸 통해서 원만하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다만 그 협회 측에서 과거에는 네. 어느 특정 선수가 좀 이렇게 엇나가는 기미가 보이면 협회가 괘씸죄를 적용해서 그 선수한테 굉장히 이제 불이익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 배드민턴 협회에서 뭔가 좀 대승적으로 우리들의 조직 문화가 조금 젊은 선수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나 이걸 스스로 돌아보면서 맞습니다. 안세영 선수하고 대화를 잘해서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